그래요. 자연스러워? 조금 따끔해서 따끔했는데 제가 이제 7살이라서 안 울었어요. 안 울었어요? 아~ 그러면 이빨을 네. 한 번에 두 개나 빼갖고 웃을 때 이빨에 구멍 난 거 같아요. 마음이 이해가. 아우 시원하겠다. 자, 우리 마음이랑 동갑이죠? 네. 시우군. 뭐 재미난 일 있었어요? 지난번에 강에 가서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가 잡혔어요. 진지해. 그래서 네. 엄청 진지한데? 물고기를 여섯 마리나 잡았어요. 여섯 마리. 물고기 이름이 뭐예요? 배스예요. 배스. 낚시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, 시우가. 자, 좋지. 오케이. 자, 와, 실을 낚줄. 허이. 던졌어! 던졌어? 어이, 물었다! 자, 왔어! 잠깐만, 가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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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야, 이렇게 잡는 거야. 빵해요.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! 출발! 네,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공감 토크 시간입니다. 김국진 씨,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? 엄마, 아빠가 확 돌변하는 순간은? 아이들이 옆에서 지켜봤을 때 부모님의 그 두 얼굴이죠.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변하는지. 도는 순간이 있어요. 네. 자, 알아볼까요? 자, 거짓말을 듣겼을 때. 거짓말을 듣겼을 때. 아, 믿은 마음 얘기해봐요. 우리 아빠는요, 목소리가 엄청 커서요. 그죠? 맨날 엄마한테, 아, 내 말이 맞아! 당신이 모르면 가만히 있어! 막 이러시거든요. 근데 엄마한테 거짓말을 들켰을 때는, 미안. 이렇게 재미 목소리로 잡아주세요. 아빠가 최근에도 뭐 거짓말 들킨 적이 있어요? 네. 아빠가 저번에 공연을 하고 엄청 늦게 들어오셨어요. 공연?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아빠한테 왜 빨리 안 들어왔냐고 물어봤는데 아빠가 광주에서 공연 끝나고 친구 만나고 오셨대요. 근데 그게 아빠가 말한 게 다 거짓말이었나 봐요. 그래서 엄마가 엄청 속상해하고 엄청 화가 났어요. 엄마가 뭐라고 화를 냈어요? 지금 어디서 거짓말하고 당신 광주에서 행사하는 거 내 친구가 봐서 전화했다 해갖고 아빠가 아니야 해갖고 엄마가 지금 누굴 속일라카노 해갖고 아빠가 그게 아니라 미안 이렇게 괜히 목소리를 작아졌어요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광주에 이제 뮤지컬 갈라 콘서트 공연을 내려갔어요. 공연을 내려갔다가 이제 올려고 하는데 저희 매니저가 그 형님 그 여기 없어요 공연이 하나 있는데 아르바이트 하나 하시겠습니까? 저한테 그런 거예요. 근데 마침 그때 네. 제가 뮤지컬 그 요셉 어메이징이라는 작품 하고 있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야 이거 저 우리 성가대가 있는데 25명 정도를 다 초대를 하고 싶다. 근데 저희 공연이 굉장히 좀 비쌌어요. 그래서 거의 집사람한테 얘기하려니 집사람이 좀 마음에 부담을 가질 것 같고 해서 아 이거 집사람 몰래 내가 좀 돈을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는데 마침 그게 들어온 거예요 행사가. 그래서 그때 그 거짓말은 좀 선의의 거짓말이었으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. 좀 이제 아 근데 이제 그 업소에 출연한 거를 그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표를. 그렇죠. 그런데 아빠가 처음에 엄마가 솔직히 말하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했으면 엄마한테 돈을 덜 혼났을 텐데 아빠가 거짓말하는 게 엄마는 더 속상하대요. 아, 아빠 이제 엄마한테 거짓말 치지 마. 우리 엄마는 귀신까지 100% 다 알아맞혀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볼까요? 텔레비전에 나올 때 현두근. 우리 엄마가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 착한 사람이세요. 아니, 엄마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떻게 했는데요?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예요. 유겸입니다. 하고 말했어요. 아, 집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요? 이렇게 말해요. 이렇게 말해요. 화내면서. TV 너무 많이 보면 엄마한테 혼난다. 하고 말해요. 집에서는. 누나 두 얼굴. 타이틀이 아나운서다 보니까 또 발음말도 사용해야 되고 시청자에 대한 예의도 있고 하니까 지금 타이틀이 TV에서 나와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? 그렇죠. 지금도 TV니까. 현주야, 또 다른 면이 있었어? 엄마 그거 말고도? 엄마 화장 바르면 더 예뻐. 화장 안 바르면 안 예뻐요? 네. 네. 어머!
아니에요. 텔레비전에서는 예쁘고 집에서는 쌩어 집에서는 어떻게?